일찍 가는 것까지 보였네요. 여기 윗모닝 치잖아 지금 에코가? 이쪽으로 가서 카정 들어가죠. 이게 늑대 먹고 이제 두꺼비 마지막으로 이제 먹을 시간이 되겠네. 두꺼비에서 딱 잡아먹어주면 돼. 느낌 좋나 있네.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어우 지하치기. 야 지금 니달리가 잘하면 너무 사기라. 니달리가 살면 좀 점수 올리려면 뭐야 이거. 앙 기모싱. 여기에서 한 2초 있다가 던지면 돼요. 앙 기모싱. 에코 상대법 알려줄게. 니달리 좀 잘 들여. 3분 10초 안에 여기까지 정글링을 끝낸다. 그 다음에 바이게 싸움을 하지 않고 여기를 들어간다. 그럼 이긴다. 오케이? 산업대 4레벨 싸움은 게임 이겨요. 카정은 에코한테 절대 안 당하지. 쳐도 내가 쟤네가 무섭지. 여기까지 드립을 치면서 최대한 리시를 많이 받으면서 이스키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론형 정글러 저라데 지급해. 이래볼 이렇게 하네. 저치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정글 쿠파는 절하듯이 짱지 리움 키키에. 예, 꼭 아래쪽 캐스터님 별풍선 아래쪽 상캡이 아니라 이거는 카정원. 근데 형 니달리 정글 돌 때 저질이 도움이 많이 돼. 아 그래? 다행이다. 에코 플래시 쓴 거야? 안 쓴 거 아니야? 뭐지? 얘 뭐해? 여기에서 바로 직갈게 아니고 우린 테리잖아요? 직갈게 아니라 얘도 빨간 한 번 더 괴롭혀주는 거거든. 오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실템 3분 10초가 아니라 13초 되셨습니다. 저 교수님. 네 알아요. 이거 이제 에코 아래서 옵니다. 여기까지 치고 여기 W 발라줘야 되겠어. 어차피 여기 추웠거든. 여기다 풀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게임은 이렇게 해야 재밌어요. 내 창이 근데 좀 아쉬웠다. 여기에서 미드가 날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빨리 탱산 다음에 킬 한번 빨고 최대한 늦춰서 여기서 이제 렌즈로서 바꾸고 최대한 시간 줄이기 위해서 피 이 정도에다가 W를 밟으면서 힐을 수급해줍니다. 일찍 가는 것까지 보였네요. 근데 여기 윗모닝 치잖아 지금 에코가? 이쪽으로 이제 가서 카정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가면 또 심심하니까 이거 딱 카정 치면서 사정이 아니라 이렇게 정글링 하면서 이러면서 가지는 거야. 이것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축시켜주면서 이게 늑대 먹고 이제 두꺼비 마지막으로 이제 먹을 시간이거든요. 두꺼비에서 딱 잡아먹어주면 돼요. 한쪽은 어딨어? 여기까지 먹고
그럼 집 갔다가 용발이. 룸메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쪽 상캠프 먹으면서 스무스하게 용가리 챙기는 느낌. 가자. 요렇게 이제 미드가 죽었을 때 있잖아. 이럴 때는 최대한 정글 이제 빼먹으면서 미드라인 안 놓치게끔 해줘야 돼. 여기서 마음가짐은 제포라인이라 이거는 블루까지 먹고 가도 되겠네. 네, 요런 거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고야 씨발, 누가 주탄 찍은 거 같으니까 바로 이런 치면 되겠다. 바로 이거 대놓고 쳐도 돼. 내가 또 워낙 세서 요런데 이제 더 딱 하면서 핑크한테 체킹이 딱 해주고 이제 위쪽으로 가면서 전령 봅시다. 지금은 집 안 가도 돼요. 워낙 세기 때문에 요런 거 이제 딱 그 전령 먹을 때는 요런데다 핑크한테 딱 하나 박아주고 덫을 엿다가 딱 설치해주고 요 느낌으로 이제 해주면 굉장히 안전하죠. 요럴 때는 딱 직간 다음에 빠르게 이제 바텀 가져왔고 요런 거 이제 되게 이제 신박한 경기 칠 수 있어요. 이런 거 빠르게 바텀 가져주면 내 동선 모르거든? 요럴 때 이걸로 빨리 피업 해주고 빨리 피업합시다. 칼 두 개 다 뺐네. 한번 찍은 다음에 다음 턴에 써야겠다. 느낌 존나 있네. 안정성을 추구하죠. 정수올려야지 라데사. 재미도 좋지만 안정성도 좀 추구하는 라데시가 되자. 알겠지? 할 수 있지? 오케이.
여기서 창각 좀 안 좋았다, 그치? 이게 왜 창각이 안 좋았냐면 상대가 내 시점을 보는 시점이었거든. 그럼 당연히 무빙 쪽으로 쓰면 당연히 피할 거야. 각도가 한 15도 정도가 틀어졌어야 했어. 좀 아쉬웠어. 이게 시야가 많이 없었으면 그 창이 맞는데 시야가 있는 거 알았잖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저 달리 없다 저 달리 없다 저 달리 없다 얘들아, 저 달리 없어. 나는야 오브젝트 사냥꾼 욕심쟁이. 여기 정도 창각이 약간 있는데. 뭐야 이거? 요런 거 이제 추격할 때 이렇게 W로 쿨 줄이면서 요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창 맞추는 거야. 무빙이 좋았다. 여기에서 얘가 피가 이거 한번 따이면 저런 게 또 다이브 각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추격하는 거야. 리갈리 추격. 오케이. 저렇게 하면서 쿨타임 하면은 W 그 1.5번 쓸 시간에 3번 쓸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아이고야. 더블란 여기 박아주고 덕분에 치유 해주면서 메딕 역할도 해주면서. 이번에 내가 아프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게임 이겨요. 아, 요렇게 하면 이제 0.8 저달리 정도. 진짜 좀 아쉬웠어. 창각도가 조금, 창각 교정 좀 할게요. 진짜 아쉬웠어. 솔랭 보여달라고 매도기를 쳐. 아이고야, 근데 이거. 야, 동선아.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솔랭이야. 믿기 힘든 거 알아. 근데 하지만 받아들여야 돼. 진짜. 솔랭이었어.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